네, 이번 스케치의 주제는 타원형을 평면의 타원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주제는 USB 거치대예요. USB 무선 와이파이 커넥터예요. 탁상에 세워놓고 USB-C 타입의 와이파이 커넥터를 꽂아서 이쪽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죠. 꽂아서 와이파이를 잡는 그런 제품입니다. 윗부분은 지금 없고요. 거치대 아랫부분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형태적인 특징을 보면 평면이지만 타원의 형태를 평면이지만 타원형을 갖고 정원의 타원의 일부분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면들 이쪽 곡면들이 다 정원의 타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제일 첫 시간에 그렸던 삼각 기둥 모양의 클립품을 그렸었었는데 그와 유사한 어떤 제품이죠. 그렇지만 얘는 곡면이 들어갑니다. 정원에 타원형이 들어갑니다. 그 타원이 사용되어지면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이제 거의 평행스럽고요. 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옆쪽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 파진 직사각형이죠. 각이 여기도 평행스럽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죠. 자, 이 제품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요. 어디를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형상화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가 평면이지만 타원을 갖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기준을 그 타원을 갖고 있는 면을 기준으로 많이 잡아서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면이 이 정원에 타원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나머지 형태들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타원이 들어가 있는 앞면을 기준으로 센터를 보고요. 여기서부터 타원을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아래로 잘 이어줘야 되겠죠. 옆면부터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이 되는 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들어가 주겠죠. 커서 줄이겠습니다.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일정 두께를 갖는데 여기서 R값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얘 두께를 보시고 여기서 이만큼 이만한 R이 돌아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한 R값을 넣어주고요. 이랑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 화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정지해 주고요. 여기 면이 정확하게 알값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여기에 이제 사이에 들어가는 알값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또 파지게 되죠. 여기서 구간을 또 여기서 이만큼 이만한 두께로 갔다가 또 이만큼 파지게 됩니다. 파지고요. 이만큼 파졌다가 다시 이만큼 또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투시에 맞게끔 얘도 여기 맞춰서 면이 보일 거고요. 라인이 생길 거고요. 생기겠죠. 외곽을 정리해 주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다시 두께가 또 형성이 됩니다. 미세한 라인으로 두께를 갖게 되는데, 그 표현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서 또 얇게. 그래서 아주 얇은 단차를 갖는데, 그러한 단차를 거의 티가 안 나지만, 쫙 넣어줘도 되고요. 위 안에 외곽이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이 안에 또 파져 있는 부분, 커넥터가 들어가는 부분, 투시에 맞게끔 잘 파주고요. 이 안에 쑥 들어가게 되겠죠. 이만큼 들어가겠네요. 살짝 보이겠네요. 외곽 정리해 주고요. 다음에 형태선. 칸투어선 여기서 센터로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센터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올라갈 거고요. 다시 여기에 맞춰서 얘도 이렇게 가겠죠. 밑으로 내려갈 테고요. 옆면 맞춰서 살짝 단차가 있는데 뭐 미세하게 살짝 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완성이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타원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평면이지만 타원을 갖고 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이쪽 면을 기준으로 지금 정확한 타원 구하기를 통해서 타원이 들어가 있는 평면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